이거요.
혹시 메이저 퀴즈 봤어?
농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에 있는 동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지금부터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이제 두 팀 중앙대 대 동국대, 동대 대 중앙대 경기를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두 팀은 모두 지금 동대학은 12경기를 치렀고요. 반면 중앙대학은 11경기를 치르면서 오늘 두 팀의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현재 두 팀은 조가 다릅니다. 중앙대학은 B조에 속해 있고요. 동대학은 A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대학농구 리그는 같은 조에서는 홈 앤 어웨이 두 경기씩을 치르고요. 그리고 있죠. 다른 조하고는 한 경기씩을 치르기 때문에 모두 한 팀은 16경기를 치러가지고 이제 순위가 결정이 돼서 각 조에서 네 팀씩 올라가서 이제 모두 8팀이 8강전을 또 갖고 거기서 다시 이제 6강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A조에는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속해 있습니다. A조에서 현재 고려대학교는 10승 1패, 그리고 오늘 경기를 갖는 중앙대학교가 10승 1패로서 승차 없이 동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B조에는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상명대학교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세대학교가 지금 10승 2패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국대학교도 의외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단국대학은 A조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10승 2패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팀들의 경우는 모두 6강 리그에는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까지 팀 순위를 보면은 이제 A조, B조 모두 합쳐서 팀 순위를 보면은 10승 1패 동률이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가 되겠고요. 3위에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가 10승 2패를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12경기를 치렀군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5위 6승 5패, 6위가 경희대학교 6승 6패, 성명대학교가 5승 5패로서 7위, 그리고 동대학교가 8위로서 4승 8패, 그 뒤를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조선대학교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늘 두 팀이 싸우는 이 경기의 경우는 단연 중앙대학이 지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남자 대학농구는 이제 오는 6월 26일에 리그전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을에 가면은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또 치르게 됩니다. 플레이오프는 9월 18일 예정이 8강전, 5위와 8위, 그리고 7위와 6위 이렇게 경기를 갖는 8강전 경기가 9월 18일에 있고요. 그리고 6강전 경기 이제 9월 20일 경기가 되겠습니다만은 4위와 5위 8위의 승자, 또 3위와 7위 6위의 승자 이런 식으로 해서 6강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승자가 양 팀의 9월 25일에 이제 4강전 경기를 갖습니다. 1위 팀과 승자, 그리고 2위 팀과 또 6강전의 승자 이런 식의 이제 경기를 갖고 마지막에 4강전 끝나면은 챔피언 결정전에 들어갑니다. 3전 2 선승제가 되겠죠. 이제 두 팀 잠시 후에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 동대학교나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작년에 무척 고전을 했습니다만은 1학년 선수, 키 큰 1학년 선수를 두 명을 보강하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연세대학교한테 한번 졌는데 말이죠. 그 한 번 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82대 72로 한번 패했는데요. 그래서 10승 1패가 되고 있는 중앙대학교 팀입니다. 1학년 선수인 야홍석 선수, 중앙고등학교 나왔고 1학년 1m98인데요. 야홍석 선수가 11번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번 달고 있는 박진철 선수, 2m 장신이죠. 재물포등학교 나왔고 1학년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가 보강되면서 중앙대학교는
지금 무서운 상승 기류를 타면서 무난히 4강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무척 많은 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대학교의 경우는 그래도 지금 중위권을 유지해서 5, 6, 7, 8, 1에서 중위권 한다면 지금 8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4승 8패 계속 남은 경기에서 잘만 한다면 8강전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아시마치 이제 변준영 선수 그리고 정호상 선수, 주경식 선수, 홍석영 선수, 홍성민 선수들이 이제 주로 경기들을 많이 뛰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6월 26일에 리그전이 대학농구 리그가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만은 현재까지 5월 29일 현재까지 득점 랭킹 보면은 1위는 현재 고려대학교 박주영 선수가 242점을 득점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이 게임당 22점이니까요. 대단히 높죠. 2위는 명지대학교 정준수 선수, 3위는 연세대학교 허훈, 그리고 4위가 단국대학교 하도현, 5위는 동대학교 선수입니다. 5번 달고 있는 변준영 선수가 152점을 얻었는데요. 뛴 경기 수가 8경기 때문에 지금 점수는 적더라도 평균 득점은 19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5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6위의 랭크되어 있는 양홍석 선수가 있습니다. 11번 달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11경기를 뛰면서 207점, 그래서 경기당 18.82점을 기록하고 있는 양홍석 선수가 있습니다. 17위에는 동대학교 10번 달고 있는 주경식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게임당 15.5.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지금 양홍석 선수 외에는 20여관에 들어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동대학교는 홈팀입니다. 그리고 카우로스에 있는 중앙대학교. 리바운드 부문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15.09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주심은 박윤선 씨, 1부 심의 박병택, 2부 심의 이태희 씨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점프볼드에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쳐서 골밑 슛! 다시 리바운드 잡아서 슛 성공하는 김우재 선수였습니다. 김우재 선수가 득점, 이래서 2대0이 됐습니다. 2대0 앞서오기는 중앙대학교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앙대학은 양형석 감독, 임성인 코치, 동대학교는 서대성 감독, 김계정 코치입니다. 자, 동대학교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동대학교는 지금 5번 변준영, 6번 홍석영, 9번 홍성민, 10번 주경식, 22번 김영민 선수가 선발 선수가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1번 이우정 선수, 9번의 김국찬 선수, 14번의 김우재 선수, 그리고 10번의 장규호 선수, 17번 선수가 먼저 남았군요. 오늘은 중앙대학교는 상당히 많은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형석 감독의 경우는 자, 동대 볼입니다. 동대학교 전면, 전면에서 옆으로 돌고 왼쪽 사이드 슛 성공입니다. 홍성민 선수의 중거리 슛 성공. 그래서 3대2로 동대학교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 김국찬 들어갔습니다. 김국찬 선수의 득점. 자, 4대3. 조금 전 홍성민 선수의 중거리 슛은 3점 슛이었습니다. 자, 왼쪽에서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잡고 있는 중앙대 잡았습니다. 김국찬 바운드 패스 왼쪽. 자, 공격 커트에 돌아서 김세창, 볼 패스 미스, 이러면서 동대 볼. 동대 김영민 선수 왼쪽, 왼쪽에서 홍석영 다시 왼쪽 사이드로 주고 있습니다.
주경식 오버패스에 골밑 하는 순간에 휘슬. 자, 10번 선수의 반칙입니다. 중앙대학교 장교 선수의 반칙. 그래서 프리드로 투샷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문상옥 선수입니다. 아, 지금은 동대학교 김영민 선수의 프리드로 투샷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중앙대학교는 양홍석 선수를 지금 처음부터 뛰질 않게 하는군요. 프리드로 투샷 김영민 선수. 1구 성공입니다. 자, 4대 4 동점. 김영민 2구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중앙대. 아, 이래 3점만 뽑아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중대학교 골. 중앙대학교 이우정 선수 가운데로. 가운데 전면. 네, 자, 블록 샷 걸렸죠. 그러면서 중앙대학교 골. 중대 빠르게 들어갑니다. 속공. 자, 골밑까지 와서 슛 하는 순간에 반칙 일어났습니다. 중앙대학교 그래서 동대학교 프리드 투샷 얻고 있습니다. 6번 홍석영 선수입니다. 1m90 3만의 선수. 신장에서 지금 많이 뒤져있는 동대학교 1구 선고입니다. 5대 4 앞서 있는 동대학교. 홍석영 2구 역시 선고입니다. 자, 6대 4가 됐습니다. 중앙대 볼. 중앙대학교 문상욱 선수 드리블하면서 왼쪽으로 장규호.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잡고 있는 동대학교. 주경식 앞으로 내줬습니다. 자, 김영민 선수 키가 약간 작은 대신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동대학교 팀입니다. 왼쪽 좌중에서 전면 다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왼쪽 사이드 홍석영 골밑. 아, 자, 블록에 걸렸죠. 다시 한번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자, 김영민 시간은 충분합니다. 왼쪽 줍니다. 홍석영 터닝 슛. 자, 다시 한번. 네, 그 순간 아, 라인 크로스가 됐습니다. 아, 홍성민 선수가 엔드라인을 밟았습니다. 중앙대 수비 성공. 자, 4대 6으로 뒤지는 중앙대 볼. 공격 코트에 들어서고 있는 중앙대학교. 이우정 선수 김국진에게. 김국찬 왼쪽 사이드 슛 3점인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면에서 김사창 가운데로. 가운데 이우정 터닝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볼 빼내고 있는 동대학교. 동대학교 변주영 선수. 변주영 선수가 동대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하는 선수입니다. 바운드 패스 골 주변 돌아서면서 슛 성공. 홍석영. 자, 8대 4 1쿼터 아주 잘하고 있는 동대학교. 중대 볼 김사창 선수. 김사창 들어가면서 슛 성공입니다. 중앙대학교 김세창. 이번엔 주경식. 아, 조금 무리였죠. 네, 아, 그래도 진로 방해가 돼서 14번 김우재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지금 팀 파울은 3개. 동대학은 아직 파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엔드레서 드로잉 동대학교 홍석영 선수에게. 자, 뒤로 돌렸고 다시 우중 아래서 슛 성공입니다. 변준형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10대 6이 됐습니다. 오늘 동대 무척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세창, 다 뒤로, 아, 패스, 미스가 될 뻔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중대 볼입니다. 김세창 선수. 중대 장규호. 이우정 좌중간에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동대. 동대학교 변주영 선수 빠르게 골밑까지 가고 있는데요. 네, 아, 네, 푸싱 파울이군요. 이우정 선수의 파울. 6대 10, 10대 6으로 앞서고 있는 동대학교입니다. 동대학교. 자, 왼쪽에서 다시 앞에 두 사람 막, 아, 골밑 비었습니다. 이게 또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중앙대학교 김우재. 그 순간 반칙. 네, 김영민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오늘 중앙대학은 상대팀이 키 큰 선수들이 별로 없으니까 역시 빠른 선수를 투입해서, 아, 골밑 또 뚫렸습니다. 성공. 성공하는 김국찬 선수였습니다. 오늘 넉점째 득점하고 있는 김국찬. 동대볼 오른쪽 사이드에서, 아, 치열하게 몸싸움. 다시 동대학교. 자, 돌면서 주경식 드라자고 리바운드. 그 순간 앞볼 빼냈습니다. 스틸 성공. 스틸 성공한 주경식. 동대 왼쪽 사이드에서 3점 성공입니다. 주경식의 3점. 아, 이래서 13대 8까지 벌려놓고 있습니다. 13대 8. 이우정 선수 오른쪽 사이드 드라자고 다시 이우정 잡았습니다. 중앙대의 공격입니다. 골 안쪽으로 김은재 돌면서, 아, 그 순간 홍성민 선수의 파울. 지금 중앙대학은 팀 파울 4개, 동대학교는 2개. 중대 볼입니다. 뒤로 돌렸고 전면에서 3점 성공입니다. 김국찬, 김국찬 선수의 3점 슛 성공. 자, 13대 11. 바로 쫓아가는 중앙대학교. 동대학교 골, 아, 성공이네요. 네, 드리블에서, 단독 드리블에서 들어가서 성공하는 홍석현 선수였습니다. 15대 11. 뒤져있는 중앙대학교 왼쪽 사이드에서 김우재. 쉽게 성공하고 있는 김우재 선수. 13대 15. 자, 15대 13 앞서온 동대학교의 볼. 1쿼터 3분 40여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대학교 변준영 중앙으로 김영민에게. 김영민, 자, 왼쪽 파고들면서 뒤로 돌렸고 한번 페인트하고 그대로 돌면서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잡고는 중앙대학교 속공. 그대로 단독 드립에서 들어와서 뒤로 패스 오른쪽 사이드에서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교 선수의 3점 슛 들어가지 않고 이래서 볼 빼내는 동대학교. 김영민 바운드 패스. 왼쪽에서 변준영 선수. 자, 패스할 때 두 선수가, 아, 접촉이 있었죠. 이러면서 김석창 선수의 파울. 지금 팀 파울이 걸렸기 때문에 프리드로 투샷 얻고 있는 동대학교. 동대학교에서는 10번 주경식 선수가 1m90으로 가장 키가 큰 편입니다. 홍성민 선수도 9번 달고 있는데 1m98. 자, 중앙 동대학교 지금 공두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m75 3학년 선수, 홍대부고를 졸업한 공두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홍서영 선수의 프리드로 투샷. 현재 6점 득점하는 홍석영. 앞에도 프리드로 투샷 다 들어간 바 있습니다. 1구 성공.
16대 13 석점차 앞서고 있는 동대학교. 홍석영 역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자유투 100% 성공하고 있는 홍석영 선수입니다. 중대 김우재 선수 왼쪽 사이드. 자 김우재 안에 팔을 쳤지요. 주경식 선수가 팔을 쳤습니다. 아 이래서 파울 3개째 기록하고 있는 동대학교 팀 파울 3개. 13대 17 넉점차 중대 볼입니다. 김국찬 자 앞에 이우재에게 아 이우정 선수에게 오른쪽 김국찬. 자 김국찬 골 앞으로 돌아서면서 김우재 슛 성공입니다. 김우재 6점째 득점하는 김우재 선수. 17대 15 동대학교 변준영 선수 골 밑으로 줄 때 아 패스가 조금은 앞으로인데 자 지금은 14번 아 김우재 선수의 푸싱 파울이 됐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는 그동안 주전으로 많은 활약을 했던 양홍석 선수와 박진철 선수, 저학년 선수를 뛰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학년 선수를 뛰게 해주고 있는데요. 17대 15 1군은 들어가지 않았죠. 주경식 선수 2구 선고입니다. 주경식 오늘 6점째 득점하는 주경식. 중앙대 석점 차에서 주제는 가운데 자 전면에서 그도 슛 중거리 리바운드 자 중앙대학교 더 빼냈습니다. 왼쪽 김세창 슛 성공입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김세창 성공입니다. 18대 17 자 한 점 차입니다. 동대학교 볼 동대 김영민 선수 오른쪽 우중간 아 그러나 스틸 시도했는데 네 이우정 선수 손 맞고 나갔습니다. 이래서 동대 볼입니다. 1쿼터 2분 5초 남겨놓고 있고 정호상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대학교 정호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김영민 선수가 나오고요. 정호상은 3학년 1m 77 변준영 선수 우중간에서 슛 리바운드 자 잡으려고 있는 중앙대학교 김국찬 빠르게 단독 드리블 그리고 전면에서 한 사람씩 빼면서 슛하는 순간에 빗술. 아, 동대학 6번 홍석영 선수 역시 파울이 됐습니다. 18대 17 한 점차 이제 바로 동점 또는 역점 기회를 맞고 있는 중앙대학교 김국찬 선수입니다. 김국찬 1구 성공. 8점째 득점하는 김국찬 선수. 자 18대 18 동점이 됐습니다. 18대 18에서 김국찬 2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이젠 역전입니다. 19대 18로 역전시키는 중앙대학교. 동대학교 볼 정호상 앞으로 넣어줍니다. 주호상 주호상 선수가 줄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골밑 아 뚫렸죠. 성공입니다. 정호상 재치있게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레이업 슛을 성공시키는 정호상. 자 다시 중앙대 볼 이우정 그대로 단독 드리블 성공. 이우정 선수 그걸 수비를 못했던 동대학교 20대 21에서 동대 볼 동대학교 왼쪽 사이드 홍석영 뒤로 돌립니다. 변준영 자 변준영 그대로 3점 성공입니다. 3점 슛 성공하는 변준영 선수. 자 이래서 23대 21 다시 앞서는 동대학교. 1쿼터 남시간은 50여초 중앙대학교 이우정 자 뒤로 돌렸고 김국찬 3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동대학교 볼 잡았습니다. 아 지금 스틸을 시도했는데요. 이우정 선수가 아 그런데 이우정 선수의 파울이 됐네요. 전주고등학교 졸업한 4학년 선수 중앙대학은 오늘 가능한 한 4학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6대 21 공두현 선수 프리드로 투샷 얻었습니다. 이동민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동대학교 7번 이동민 선수도 들어갔습니다. 1구 성공입니다. 27대 21 들어가지 않고 자 그러면서 리바운드 하면서 슛 성공.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홍수영 선수의 두 점 볼미슛. 자 26대 21 더 들어갈 텐데 점수가 네 26대 21 중앙대학교 드롭 아 패스미스. 자 그러면서 턴오버가 됐고 동대학교 골 밑으로 주는데요. 네 중앙대학교 자 시간은 아직 6초 아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고 탭슛 성공입니다. 네 리바운드에서 그대로 슛 성공 김세창. 자 이래서 26대 23 26대 23으로 동욱대학교가 앞선 가운데 제1쿼터 끝났습니다. 아 1쿼터에서 동욱대학교 예상률 아주 잘해줬고 반면 중앙대학교도 이제 고학년 선수를 많이 기용하면서 주전인 박진철 양홍석 선수가 뛰지 않으면서 점수는 석점 차 뒤진 가운데 끝내는 중앙대학교. 잠시 후에는 2쿼터 경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동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제 2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대학교 체육관에서 지금 2017 남녀 대학농구 리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쿼터에서 동대학교는 공두현 선수 한 점, 정우상이 두 점, 변주영 선수가 일곱 점, 그리고 홍성용 선수가 여덟 점, 홍성민이 석 점, 주경식의 넉 점, 김영민이 한 점을 각각 얻은 바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김웅찬 선수가 지금 아홉 점을로 제일 많은 득점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우재 선수가 6점, 이우정 선수가 2점, 김세창이 6점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 자, 이 쿼터 시작해서 아직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슛 성공입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이 쿼터에 돌아서 2m 장식의 박진철 선수를 기용하면서 바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5대 26 앞서고 있는 동대학교의 볼입니다. 동대학교 자, 왼쪽에서 동대학교 4번 정상 선수 앞으로 넣어줬고요. 홍석영 골밑까지 와서 돌아서면서 슛 성공. 홍석영 자 이래서 오늘 홍석영 선수는 10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양형석 감독은 이 코트에 들어오면서 이제 박진철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이우정 오른쪽 길게 줬고 장교 선수도 4학년입니다 자 뒤로 돌리면서 김세창 공 돌릴 때 동대학교의 파울 28대 25입니다.
중앙대학교의 프리드로. 아, 중앙대학교의 드로잉. 오른쪽 사이드에서 김세창 앞으로 넣어줬고 이우정. 앞에는 공대현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키 큰 박진철 블로킹을 자 가운데 전면에서 뒤로 돌렸고 3점 성공입니다. 네, 깨끗하게 장교 선수의 3점 슛 성공입니다. 아, 이래서 역전이 됐나요? 28대 28 동점이 됐습니다. 28대 28 동점. 자, 동대학교 볼 오른쪽 사이드에 전면에서 자 앞으로 조금씩 좁혀들었는데 3점 들어가지 않고 공대현의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앙교육교의 반격. 자, 골까지 레이업 슛 그리고 쫓아들어가면서 김국현 슛 성공입니다. 김국찬 선수의 슛 성공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바로 이제 휘슬이에 울렸죠. 그래서 이 슛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바로 프리더 투샷 얻고 있는 김국찬 선수입니다. 아, 1번 이우정 선수군요. 이우정, 아,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우정 선수 1쿼터에 2점. 지금 2쿼터입니다. 28대 28. 이우정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29대 28. 주제는 동대학교의 볼입니다. 동대학교는 현재 4승 8패로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우정 선수의 파울. 손목을 쳤다는 파울이 됐습니다. 주심은 박윤선 씨 그리고 박병택, 이태 씨가 이 경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대학교 볼 왼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에서 슛! 리바운드. 자, 잡으려고 그러는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앞으로 넣어줬고 이우정 빠른 선수죠.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들어서서 슛 성공. 김국찬 11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공두현 선수 동대학교. 공두현 정호상에게. 정호상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전면에서 홍성민. 뒤에 변영일 선수가 있는데 아, 줄 것이 여의치 않군요. 수비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뚫고 들어가면서 슛하는데 시간에 쫓겼는데요. 지금은 24초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볼은 그리고 그 전에 동대학교의 파울이 되고 있군요. 네, 이태 씨가 파울을 불었습니다. 아쉬워하는 동대학교의 홍석영 선수입니다. 박진철 선수 들어서 뛰고 있고요. 작전 시간을 부르고 있는 중앙대학교 31대 28로 지금 석점을 앞서고 있는 중앙대학교. 그리고 동대학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군요. 그러면서 지금 주장인 홍성민 선수가 가서 심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휘슴 부른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동대학교 서대성 감독 김기정 코치입니다. 31대 28. 자, 이 코트에 들어서 지금 역전을 당하고 있는 동대학교. 현재 중앙대학교는 10승 1패로서 동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며칠 전 당국대학을 이기면서 10승 1패가 됐고 또 연세대학교는 한양대학을 이기면서 10승 1패가 되어서 두 팀의 현재 동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드로잉. 자, 중대 김세창 김국찬에게. 김국찬 3점 슛 자리에서 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길게 오버 패스했습니다만은 네, 실책이죠. 턴오버가 되면서 동대학교 볼이 됐습니다. 중앙대학교 턴오버. 1쿼터에 2개 있었습니다. 역시 동대학교 턴오버는 2개 있었고요. 자, 동대 볼. 동대학교 변유근 중거리 슛 들어잡고 리바운드 잡으려고 있는 박진철. 그러면서 중대 바운드 패스 장교에게. 왼쪽 사이드에서 장교 전면 김욱천 옆으로 돌리고
그 순간 네 공과 관계 없이 네 아 아 지금 오펜스 파울이 됐군요. 박진철 선수의 파울이 됐습니다. 이 코트에서 지금 양 팀 파울 두 개씩 기록했습니다. 28대 31로 뒤지는 동대학교 이제 공격 코트로 들어왔습니다. 변준영, 변준영 선수는 1m 87. 자 동대학교 골 아 네 스카이슛 상황이 됐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았네요. 변준영 선수 아주 멋지게 컴비 플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는 동대학교 아쉽습니다. 자 중대 뒤로 돌렸고 3점 리바운드. 자 볼 잡으려고 있는 동대학교 역시 루즈볼 잡아내는 중대. 아 이걸 또 컷해버리는 동대학교 변준영 선수 그리고 옆에 정호상 선수에게 골 밑에서 뒤로 공주현 아 놓쳤어요. 슛 찬스를 놓치면 공주현 선수 정호상 동대학교 자 오른쪽 사이드에 3점 성공입니다. 공주현의 3점 슛 성공 순식간에 동점 31대 31 31대 31에서 이제 중대 볼입니다. 중앙대학교 골밑 박진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동대학교 홍성민 선수가 쳐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대 볼입니다. 중앙대학은 지금 7번 선수가 들어와서 뛰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7번 강병현 선수가 들어와서 뛰고 있습니다. 자 리바운드하고 있는 동대학교 31대 31에서 정호상 선수 왼쪽으로 공도현에게 정호상 홍성민 다시 왼쪽 사이드 3점 정호상 선수 자 아 이것도 패스미스가 되네요. 네 턴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홍성민 선수가 주경식한테 준다는 것이 아 이것이 예,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실책이 됐죠. 자 이래서 중대 볼 김세창 선수 바운드 패스 김세창 왼쪽 사이드 박진철이 그 앞에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스크린 플레이 자 그리고 골밑까지 와서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김국찬 선수의 득점 아 이래서 33대 31 뒤지는 동대학교 정호상 왼콽 사이드로 줍니다. 변준영 변준영 선수 이 코트에 돌아서 아직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변준영 아 옆으로 패스 네 어시스트 기가 막혔습니다. 주경식 득점이 되었습니다. 주경식 골 자 33대 33 2쿼터 중앙대학의 볼입니다. 장규호 전면 김세창 김세창 뒤로 옆으로 김국찬 3점인데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잡을 때 네 아 지금 또 동대학교 홍성민 선수가 박진철 선수를 밀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대 볼입니다. 33대 33 2쿼터 남은 시간은 4분 25초 자 박진철 아 또 볼 놓쳤죠. 아 그러나 계속해서 중대 볼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철 선수 2m의 장신 그리고 1학년 재물포등학교 나온 선수입니다. 아직 양홍석 선수는 투입되지 않고 있는 중앙대학교 자 중대 볼 왼쪽 사이드라인에서 노령되고 있습니다. 줄 곳이 여의치 않군요. 길게 박진철에게 박진철 앞으로 놓여줬고 전면에서 자 왼쪽 사이드 강병현 슛 성공입니다. 네 강병현 깨끗하게 슛 성공했습니다. 아 오늘 첫 득점 올리는 강병현 선수 아 이래서 35대 33 중앙대 볼 중대 자 전면에서 아 발로 막으려고 했던 아, 중앙대학교 홍성민 선수였습니다. 팀 파울은 동대학교 3개 그리고 중대는 2개 2쿼터 동대 볼 동대학교 자 왼쪽 사이드 핀테크 한 사람 다시 전면에서 정호상 3점 성공입니다. 동대학교 정호상 3점 슛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래서 역전 36대 35가 됐습니다. 뒤지는 중대 볼 중앙대학교 아 패스미스 그러나 네
패스미스가 됐습니다. 아, 중앙대학교 김국찬이 장교한테 준다는 것이 그대로 패스미스. 이래서 동대학교 볼입니다. 동대 볼 전면. 전면에서 주경식 뒤로 돌렸고 변형쳐 주경식 옆으로 패스. 3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박진철 잡을 때 박진철 잡을 때 바로 주경식 손 맞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대 볼 2쿼터 남은 시간은 3분. 중대 중앙대학교 강병현 뒤로 돌립니다. 또 천혜길 시도해 봤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중대 볼입니다. 35대 36 한 점 뒤져있는 중앙대학교. 김세창 앞으로 넣어줬고 전면에서 오른쪽 우중간에서 3점 성공입니다. 네. 아, 깨끗하게 또 3점 슛 성공하는 강병현 선수. 아, 이래서 38대 36이 됐습니다. 오늘 양쪽 모두 3점 슛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이것도 스틸 성공. 골 밑에서 레이업 깨끗하게 성공하는 김국찬. 순식간에 40대 36. 남은 시간 2분 30초. 변준영 선수 변준영 공두현에게 3점 성공입니다. 골 3점. 오늘 공두현 2개 성공. 이래서 7점 득점하는 공두현 선수. 39대 40 한 점 차 앞서는 중앙대 볼. 중대 중앙대학교 자 좌중간에서 전면에서 중대 강병현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박진철 잡아서 그대로 슛. 그때 파울입니다. 동대학교 파울. 네, 홍성민 선수의 푸싱 파울이 됐고 박진철 선수가 프리더 투샷을 얻었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동대학교에서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 현재 39대 40으로 한 점을 뒤져 있고 이 쿼터 남 시간은 1분 45초입니다. 이 홈 앤드 어웨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홈 팀의 동료 학생들이 이제 많이 와서 응원을 펼치고 있죠. 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조금 오래됐죠. 이 홈앤드어웨이의 이 대학동그리그 배구도 지금 홈앤드어웨이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동료 재학생들의 참여, 재학생들의 응원을 기대해서 지금 홈앤드어웨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 평의회는 뭐 상대 많은 활기찬 활동을 하면서 중계권에도 많이 지금 받아내서 각 대학 스포츠들이 돈의 걱정 없이 경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3년째가 되고 있나 싶은데요. 3년, 4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대학농구리그는 지난해부터 지금 계속해서 홈앤드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12팀, 1부 리그에 모두 12팀이 참가를 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6팀씩 A조, B조로 나뉘었고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같은 조끼리는 홈앤드어웨이, 그래서 두 경기씩을 치고 다른 조와는 한 경기씩을 치러서 모두 16경기를 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구 들어가지 않고 있는 박진철 선수의 프리드로. 1구는 실패. 박진철 선수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프리드로 모두 다 들어가지 않았고 동대학교 볼. 자, 동대 볼. 자, 앞으로 나오는 정우상 빠르게 공격 코트에서 정우상 선수. 아, 지금은 동대학교 3번 선수도 들어왔군요. 자, 바운드 패스 키가 큰 조상 선수. 아, 이걸 루시볼이 되는 순간에 끝까지 잡아가지고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볼 잡으려는 중앙대학교. 자, 그때 파울이 되고 있습니다. 아쉽죠. 조상 선수 아쉽습니다.
리바운드 볼을 서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접촉이 있으면서 파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40대 39로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중앙대학교 자유투 두 개 얻어냈습니다. 김세창 선수입니다. 1쿼터에서 6점을 득점했던 김세창, 2쿼터에 돌아서는 아직 득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세창 2학년 선수 1구 성공입니다. 41대 39가 됐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은 1분 20초. 김세창 2구 들어가지 않고 자 리바운드 박진철 잡아냈습니다. 중대 볼 중앙대 오른쪽 사이드 자 페인트 하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뒤로 전매석 김국찬 골 밑에서 슈트 자 다시 잡아서 탭쇼 성과는 김국찬 선수입니다. 이래서 또 두 점 추가하는 중앙대학교 43대 39가 됐습니다. 동대학교 주인 가운데 정호상 2쿼터 남은 시간은 50여초 골밑까지 왔는데 뒤로 패스 패스 미스 턴오버가 됐고요. 다시 김세창 빠릅니다. 뒤로 패스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멋진 플레이가 또 나왔습니다. 김국찬이 멋진 어시스트를 받아서 득점을 했습니다. 이래서 45대 39가 됐습니다. 동대학교 볼 남은 시간은 이제 27초 2쿼터 마지막 공격이 되고 있는 동대학교 자 동대학교 21번 선수 돌아서면서 그대로 슛할 때 네 공격 제한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이래서 프리드로 투샷 얻고 있는 동대학교 21번 선수가 되겠습니다. 문상욱 선수 문상욱 선수의 프리드로 투샷 근데 이광진 선수군요. 네. 동대학교는 이광진 선수입니다. 자, 하나만 들어갔나요? 45대 40이 됐습니다. 중앙대학교. 자, 남산은 8초 뭐 여유 있습니다. 김세창. 골밑까지 들어서 그대로 슛! 다시 닿는 순간에 볼 빼내고 있는 이광진 선수. 자, 이제 전반전격인 2쿼터가 끝났습니다. 점수는 45대 40. 중앙대학이 역전을 해서 45대 40으로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제 15번 휴식 후에 3쿼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쿼터에 들어서도 이제 3점 슛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중앙대학은 강변 소속 하나 그리고 장교 소속 하나 두 개가 남았군요. 반면에 동대학은 공대원 소수가 두 개를 기록해서 정우상 소수가 하나 이래서 2쿼터에서는 3점 슛은 동대학교가 한 개 더 많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45대 40 이제 15분 휴식 후에 3쿼터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중앙대학교 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 중앙대학교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동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내가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요. 현장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는 다시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쿼터 끝난 현재 45대 40으로 중앙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2쿼터까지 중앙대학교는 지금 김국찬 선수가 19점을 득점하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선수를 기용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모두 7명의 선수가 득점을 했군요. 이우정이 3점, 강병현 선수가 5점, 그리고 장교 3점, 김우재 6점, 박진철 2점, 김세창 선수가 7점을 득점하면서 모두 45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동대학교는 지금 홍석용 선수가 10점으로 다득점이 되고 있는데요. 공대현 선수가 7점, 정우상 5점, 변준영 7점, 변준영 선수가 별로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경식이 6점, 홍성민 3점, 이광진, 김영민 선수가 각각 한 점씩을 얻어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지난 경기에서 변준영 선수가 25득점, 그리고 주경식 선수가 30득점을 하면서 두 선수가 이제 끌어왔었는데 오늘은 뭐 두 선수 모두 다 많은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경식 선수가 현재 6점이니까 완전히 중대 수비에 막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변준영 선수의 경우도 7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경식은 지난 경기에서 리바운드 17개나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주경식은 리바운드 3개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바운드는 동대학교가 13개, 반면에 중앙대학교 23개나 올리고 있습니다. 어시스트 동대학교 6개, 그리고 중대 10개, 그리고 턴오버 실책의 경우는 동대 5개, 그리고 중대 6개, 이건 비슷했네요. 네, 3점 슛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동대학교는 10개를 시도해서 6개 성공, 60%의 성공률, 3점 슛 60%면 대단히 높죠. 반면에 중앙대학교도 역시 10번을 시도했는데 3개만 성공, 그래서 성공률은 30%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은 동대학교 46%, 그리고 이 중앙대학교는 51%를 각각 기록했었습니다. 자, 이제 3쿼터 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3쿼터 들어가게 되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3쿼터, 4쿼터에 변준영 선수하고 주경수 선수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 중앙대학교 아직은 양홍석 선수가 기용이 안 됐는데요. 3쿼터쯤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대로 나오지 않는군요. 그러면서 지금 나왔습니다. 11번 양홍석 선수가 나왔습니다. 1m98에 1학년 중앙고등학교 출신 박진철 선수를 쉬게 하는군요. 그리고 키 큰 김우재도 1m98인데 김우재 선수 그대로 기용되고 있고요. 김국찬 선수, 이우정 선수, 그리고 10번 장교 선수가 뛰는 중앙대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동대학교 빠른 선수의 지금 활약을 하고 있죠. 자,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의 볼 왼쪽 가운데 파고드는 속도로 슛 들어가지 않고, 자, 리바운드 잡고 있는 동대학교 빠르게 오른쪽 파고듭니다. 오른쪽에서 자, 골 밑에서 다행히 패스가 이루어졌네요. 이광진 다시 뒤로 주경식 밑으로 언더 패스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양홍석이 손으로 탁 막았습니다. 2쿼터 시작돼서 동대학교의 볼입니다. 동대학교 뒤쪽으로 주었습니다. 홍석영 그리고 공두현에게 공두현 선수 전면. 자, 다시 홍석영 선수, 홍석영 골밑까지 와서 그대로 슛 성공입니다. 골밑에 성공하는 홍석영 선수 오늘 12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대볼 중앙대학교 이우정 선수, 이우정 왼쪽으로 양홍석 선수 슛 성공입니다. 양홍석 성공입니다. 오늘 첫 득점을 누르는 양홍석 선수, 그래서 47대 42입니다. 규제는 동대학교 오른쪽 사이드 10번 주경식. 자, 골밑 뚫렸습니다. 슛 성공. 주경식 선수 골밑 슛 성공하는 주경식 44대 47. 중대 김국찬 다운 패스 오른쪽 사이드 다시 앞에 있는 양홍석 선수에게 김국찬
다시 3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하는 순간에 양홍석 선수 뛰어들면서 리바운드 하는 순간에 네 6번 동대학교 홍석영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중대 볼입니다. 중앙대학교 47대 44 앞서고 있습니다. 이우정 선수 이우정 뒤에 양홍석에게 양홍석 자 전면에서 3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이우정 볼 잡아내가지고 다시 3점 성공입니다. 깨끗하게 성공하는 이우정 선수였습니다. 이우정 선수 이래서 오늘 6점 득점하는 이우정 동대학교 50대 44 뒤지는 가운데 변준영 선수 변준영 줄 것이 여의치 않은 듯 자 앞으로 누워졌고 리바운드 흐른 공 잡아내는 양홍석 자 중대 이우정 왼쪽 사이드로 아 몰아서면서 오른쪽 사이드로 골 밑으로 파고듭니다. 양홍석 슛할 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동작교 볼 빠르게 가고 있는 변준영 선수 그대로 슛하는 이광진 이광진 슛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6대 50 주제는 중앙대 동대학교 자 앞서고 있는 중대 중앙대학교 이우정 이우정 선수 뒤쪽으로 김지찬에게 바운 패스 자 오른쪽 사이드에서 김우재 선수 김우재 한 사람 핀타고 슛 성공 바스켓 하우스 김우재 선수의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너스 원샷 얻고 있는 김우재 선수 52대 46입니다. 지금 3쿼터가 진행 중입니다. 김우재 선수 오늘 8점 득점하는 김우재 처음으로 얻고 있는 리드로 보너스 원샷 성공입니다. 김우재 53대 46 동대 볼 주경식 주경식 아 공격자 반칙이 됐습니다. 오펜스 파울 주경식 선수의 오펜스 파울입니다. 아 이래서 볼은 중앙대학교 볼이 됐습니다. 아 지금 아쉬워하는 주경식 선수 그것이 어떻게 이제 파울이냐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주경식 자 중대 빠르게 합니다. 김국찬 왼쪽 다시 전면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전면에서 슛 들어가죠. 리바운드 티빈 선고입니다. 10번 달고 있는 장교 선수의 득점이 됐습니다. 장교 선수 아 이래서 55대 46이 됐습니다. 동대 주저있는 가운데 46대 55 변준영 선수 좌중간에서 자 그 순간 살짝 건드렸던 중앙대학교 장교 선수의 파울 3쿼터에 들어서 벌써 동대학교 팀 파울 3개 중앙대기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동대볼 변준영 선수 엔드라 쪽에서 드로잉 되겠습니다. 변준영 골 밑에서 자 바운 패스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 동대볼 자 변준영 선수 드리블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장교가 막고 있고 슛 3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김욱찬 노막 찬스 슛 성공 깨끗하게 장교호 아 이래서 57대 46 점수가 많이 벌어지자 동대학교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뒤져있는 동대학교 서대성 감독 김기정 코치입니다. 46대 57 순식간에 11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 쿼터까지 5점 차였는데 지금 11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3쿼터에 들어서 지금 동대학교는 넉 점밖에 득점을 못했는데요.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장교 선수가 넉 점, 양홍석 두 점, 김우재 석 점, 그리고 이우정 선수의 3점 슛도 나왔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은 3분 15초. 적절하게 박진철 선수와 양홍석 선수 체력 안배도 해지면서 2쿼터에서는 박진철 선수가 활약을 했는데 3쿼터에 돌아서는 양홍석 선수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57대 46
앞서오기는 중앙대학교 동대볼입니다. 동대학교 자기 진영에서 장교 선수에게 주경식, 자 공두현 선수, 공두현, 홍성민, 자 오른쪽 주경식에게 주경식 골 파고듭니다. 아 블록이 심한데 리바운드 성공하고에는 김은재 선수 그 순간 휘슬 성공을 펼쳤던 중앙대학교 파울이 또 일어났던 동대학교 이제 파울 4개가 되었습니다. 팀 파울에 걸리고 있는 동대학교 중앙대학교 장규호 이우정에게 이우정 선수 양홍석 그대로 슛 리바 아 팀인 시도했습니다만은 들어가지 않고 아 네 이것도 결국 아쉽네요. 네 동대학교 변주영 선수가 공을 살리려다가 결국 자기가 손 맞고 나왔다고 심판이 판정하는 바람에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변주영 선수 오늘 완전히 막혀있는 변주영 선수입니다. 중앙대학교 이우정에게 중대 3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동대학교 홍석영 자 동대학교 오른쪽 공두현 선수에게 공두현 공두현 오른쪽 홍성민 3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아 네 서로 맞지 않았는데요 네 맞지 않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네 홍성민 선수는 손 맞지 않았냐 하는 표정을 지어봤습니다만은 네 이래서 중대볼입니다. 46대 57에서 지금 점수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국찬 중대 중앙대학교 다시 김국찬 잡았습니다. 왼쪽 사이드 양홍석 3점 들어가지 않고 아 이거 들어가는군요. 골 깨끗하게 양홍석 선수의 3점 슛이 들어갔습니다. 60대 46이 됐습니다. 동대학교 주진 가운데 공두현 공두현 선수 자 앞에 넣어줬습니다. 홍석영 홍석영 선수 자 밀고 들어가는데 앞으로 뒤에 아 어시도 좋았네요. 깨끗하게 주경식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48대 60이 됐습니다. 아 동대학교 서대성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중앙대학교 김국찬에게 파운 패스 오른쪽 사이드 장규호 자 골 앞에서 양홍석 뒤로 돌립니다. 뒤쪽에서 3점 성공입니다. 이우정 선수의 3점 오늘 3점 슛 두 개 들어가기는 이우정 선수 63대 48 점차를 점점 많이 벌려놓고 있는 중앙대학교 동대학교 변준영 선수 변준영 앞에 주경식 스크린 자 다시 변준영 아 아주 수비가 막강합니다. 중앙대학교 패스미스 스틸 성공 네 스틸 성공한 김국찬 아 그리고 자 들어가면서 양홍석 성공입니다. 아 패스 깨끗하게 받아서 성공하는 양홍석 선수 65대 48 65대 48 3쿼터 남은 시간은 3분 4초 또 스틸 이우정 노막 찬스 성공입니다. 네 이우정 선수 득점이 됐습니다. 보너스 원샷 있지 않았냐 하고 표정을 지어봤던 이우정 선수 자 67대 48 동대학교 아 올쿼트 프레싱을 펼치고 있는 중앙대학교 자 맨투맨 하고 있죠. 아 그러면서 동대학교 공두현 뒤로 돌립니다. 그대로 3점 되지 않습니다. 홍성민의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대볼 홍석영 또 다시 림 맞고 튀겼습니다. 자 다시 이우정 그르릉 잡아서 노마클 깨끗하게 슛 드라이빙 슛 성공하는 중앙대학교 이우정 선수였습니다. 이우정 선수가 순식간에 3쿼터에 7점을 추가해서 오늘 13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69대 48 주제는 동대학교 주경식 주경식 선수 오른쪽 3점 공두현 성공 골입니다. 오늘 3점 슛 3개 성공하는 공두현 선수 51대 69 자 앞서 있는 중앙대학교 3쿼터 남은 시간은 2분 20여 초 김국찬 뒤로 양홍석 3점
골! 깨끗하게 들어가는 양홍석 3점입니다. 3쿼터에 돌아서 지금 득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72대 51에서 네. 지금 중앙대학교 장교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72대 51입니다. 53이 되었습니다. 71대 53, 72대 53입니다. 중앙대에서 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점수를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중대에서 작전시간. 중앙대학은 어제 현재 10승 1패로서 연세대학교와 더불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고려대학교인가요? 네, 고려대학교와 더불어서 10승 1패. 연세대학교도 지금 10승 고지에 올라섰는데요. 네,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10승 1패, 그리고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가 10승 2패를 각각 기록하면서 네 팀이 지금 4강권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승수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모두 16경기를 치르게 되는 대학농구 리그. 72대 53 앞서가고 있는 중앙대학교. 동대학교 체육관 지금 상당히 많은 재학생들 그리고 학부형들, 그래서 상당히 체육관 안에 관중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의 관중이 지금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동대학교 볼. 동대학교 변준영 선수 프리드로 성공입니다. 프리드로 성공. 변준영 선수 보너스 원셔트를 하고 있는 변준영 선수. 자, 54대 72에서 중앙대학교 김국찬, 이우정 오른쪽 사이드 10번의 장교 선수 오른쪽 네트라자 리바운드 김국찬 다시 중대 볼입니다. 지금 리바운드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지금 리바운드 거의 두 배 정도로 동대학교보다 앞서 있다. 오른쪽 사이드 슛! 리바운드! 자, 볼도 빼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강병현 선수, 이우정, 강병현, 강병헌 골밑까지 왔습니다. 다시 오른쪽 사이드 장교 3점 성공입니다. 장교호 3점. 그래서 75대 54가 됐습니다. 75대 54. 동대학교 터닝 슛. 리바운드 또 빼낼 때. 네. 이때 동대학교 홍소유 선수. 아, 10번 동대학교 주경식 선수의 파울이 됐군요. 팀 파울. 지금 팀 다섯 번째 파울이기 때문에요. 프리드로 투샷 얻고 있는 중앙대학교. 3쿼터 남은 시간은 1분 14초입니다. 김국찬 선수의 자유투. 자유투 두 개. 김국찬 오늘 1쿼터에서 9점 득점. 2쿼터에서 모두 10점 득점. 3쿼터는 아직 득점이 없었습니다. 김국찬 선수. 성공입니다. 김국찬 선수 1구 성공. 리바운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대와 동대의 싸움인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자, 그래서 한 점만 들어가고 있는 순간, 아, 또 이걸 빼서 슛 성공. 아, 그것을 또 스틸 당하면서 깨끗하게 김우재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78대 54. 78대 54. 동대학교 볼입니다. 동대학교 정호상 뒤로 3점 성공입니다. 홍성민 선수의 3점 슛 성공. 자, 이래서 57대 78. 중앙대학교 김국찬 또 들어갔습니다. 아, 단독 드리블 해서 들어가는 김국찬 선수. 80대 57.
뭐 거의 승리를 굳혀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앙대학교 동대포울 정호상 뒤로 그리고 홍성민 다시 홍석영 골밑슛 성공입니다. 홍석영 선수 59-80. 자 이우정 선수 중대포울 이우정 김국찬의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동대학교 아 그걸 또 빼내는 중앙대학교가 됐네요. 네 그러면서 3쿼터 끝났습니다. 80-59입니다. 80-59로 중앙대학교가 21점을 앞선 가운데 3쿼터가 끝났습니다. 3쿼터에서 지금 동대학교가 19점을 득점을 한 반면에 지금 중앙대학은 35점이나 득점을 했군요. 자 잠시 후에 마지막 쿼터 4쿼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동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쿼터에서 23-26, 26-23으로 승점을 앞섰던 동국대학교가 2쿼터부터 역전을 당하면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쿼터 끝날 때 45-40 중앙대학이 이제 역전을 해서 앞섰고 3쿼터 끝난 현재 80-59로 많은 점수를 앞서고 있는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는 지금 오늘 12번째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11승 1패 1위로 단독 1위로 올라왔을 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경기는 4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3쿼터까지 80-59 리바운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국대학교가 18개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3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대볼입니다. 동대학교 자 한 사람째 빼고 정호승 그대로 골밑 무리한 슛이었죠. 그러나 그 전에 파울 프리도를 유도한 그런 모습이었네요. 15번 박진철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이제 4쿼터에서는 양홍석 선수 자리에 박진철 선수가 들어서 뛰입니다. 박진철은 2m의 장신 15번 달고 있습니다. 정호상 1구 들어갔습니다. 정호상 선수 오늘 5점을 득점을 했는데요. 60-80입니다. 정호상 2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점 득점하는 정호상 선수. 자 중앙대학교 문상우 선수가 들어갔군요. 자 중앙대학교 위쪽으로 파고들면서 패스 범칠. 중앙대학교 두 명의 선수가 지금 교체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23번 달고 있는 선수와 문상우 선수 21번 달고 있는 선수가 들어서 뛰고 있습니다. 중대 교수관 중앙대학교 21번 선수 문상욱 23번 신민철 선수 자 전면에서 동국대학교 공두현 선수 공두현 드립을 헤드합니다. 아 골밑까지 봤습니다. 뒤로 패스 아 어시스트 좋았죠. 슛 들어가지 않네요. 홍석영 선수 노마크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볼 중앙대학교 자 박진철 돌아서면서 그대로 슛할 때 훅 슛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또 다시 잡았고 그대로 슛 또 안 들어갑니다. 세 번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던 중앙대학교 리바운드에서 결국 동대학교 골이 됐습니다. 문상우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동대학교 골입니다. 마지막 쿼터가 진행 중입니다.
아 이걸 또 수치를 당할 뻔했네요. 네 앞에서 막고 있는 중앙대학교. 자 다시 전면에서 다음 패스. 지금 문상욱, 김세창, 신민철 세 명의 선수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진철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 5번 이진석 선수 들어서 뛰고 있는 중앙대학교. 오른쪽 사이드에서 슛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진을 10개 기용하고 있는 중앙대학의 양형석 감독, 임성인 코치가 되겠습니다. 주전은 거의 다 뺐습니다. 박진철 선수만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 자 왼쪽 줍니다. 문상욱 선수에게. 문상욱, 김세창, 아 패스미스, 턴오버가 되었습니다. 아 중앙대학교 이진석한테 준 것이 턴오버가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동대볼, 동대학교. 자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동대학교. 홍석영 왼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에서 자 뒤로 돌립니다. 한 사람째 페인트하고 슛 했던 홍성민. 리바운드 박진철. 그리고 중대 김세창. 전면에서 박진철 드럼스로 슛. 아 네 깨끗하게 덩크슛 피스톡에 들어가는 박진철 선수였습니다. 오늘 박진철 6점째 득점을 했습니다. 82-61. 공두현 슛. 자 그러나 블록에 걸렸죠. 그러면서 중앙대학교 김세창. 네 한 사람째 빼서 들어갈 때 바로 앞에서 정우상 선수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아 작전실을 요청합니다. 자 중앙대학교 아 박진철 선수가 깨끗하게 덩크슛을 했기 때문에 동료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82-61입니다. 앞서기는 중앙대학교. 아 지금 작전시간은 동대학교에서 불었군요. 61-82로 많은 점수를 투자해 있는 동대학교 팀입니다. 동대학교는 뭐 지금 선수를 거의 다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대를 중앙대학교는요. 동대학교를 맞이해서 모두 6명, 7, 8, 9, 10, 11명이나 지금 투입되고 있는 중앙대학교. 자, 61-82. 중앙대학교는 조금 전 박진철 선수의 깨끗한 덩크슛이 조금 동작이 좀 어설펐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놀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많은 점수를 뒤지는 동대학교. 4쿼터 남시간은 7분 14초. 여유있게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 때문에 중앙대학교 양형석 감독이 지금 이진을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 전면에서 신민철. 자 왼쪽으로 칩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슛. 이진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중대 볼입니다. 중앙대학교의 볼. 전일 약간 상실한 동대학교. 오늘 치면은 4승 9패가 되면은 8위권에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신민철 선수 골. 아 네 한 사람 빼간 슛 그대로 팀인 성공하는 박진철입니다. 박진철 두 점 추가. 84-61. 앞서기는 중앙대학교. 동대학교 정호상, 홍석영 왼쪽으로 사이드로 이광진 슛 성공입니다. 이광진 선수. 이광진의 2점 슛. 63-84가 됐습니다. 이번엔 중대 중앙대학교. 지금 4쿼터 시작돼서 넉 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민철 아 돌아서면서 그대로 이광진 슛 들어가자고 리바운드. 이번에는 동대 잡았습니다. 공두현 빠르게 갑니다. 오른쪽 사이드로 정호상 3점 성공입니다. 정호상 3점. 66-84가 됐습니다. 66-84. 문상욱 선수 중앙대학교. 오른쪽 사이드로
신민철, 전면 김세창. 김세창 자 다시 슛 성공. 깨끗하게 두 점. 2점 추가 86대 66. 이진 선수인에도 두 팀 동작을 맞이해서 점수는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또 패스미스 될 뻔했었죠. 3점 리바운드. 네, 박진철 잡아서 김세창에게. 김세창 단독 드리블 헤드합니다. 그리고 여유있게 뒤로 돌립니다. 한 사람 빼가지고 골 밑에 그대로 슛. 아, 네, 블록샷. 깨끗하게 블록샷은 주경책 선수. 그때 휘슬 중대 파울. 중앙대학교 김세창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아, 66대 86 서대성 동대학교 감독 코치는 김기정 씨. 중앙대학이 팀 파울에 지금 걸리기 시작하네요. 네 개째가 되었습니다. 동대 볼입니다. 전면에서 정호상. 자, 공두현 3점 성공입니다. 오늘 네 개째 성공하는 공두현 선수. 3점 슛만 4개 성공. 그래서 오늘 13점 득점하는 공두현 선수. 69대 86 중대볼. 중앙대학교 성광민 선수 들어갔습니다. 3번 달고 있는 성광민 선수 들어가 있는 중앙대학교. 김세창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동대학교. 완벽하게 이진 선수로 기용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양형석 감독. 뒤로 패스. 자, 슛 해봤는데요. 이관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서 중대 볼. 중앙대학교 김세창. 자, 마지막 쿼터 4쿼터. 남은 시간은 이제 4분 20여 초. 자, 바운드 패스 전면에서 이진석 슛 들어가지 않고 그 순간 리바운드 할 때 또 파울. 푸싱 파울이 됐는데요. 아, 그래서 중대 볼입니다. 아, 지금 동대는 팀 파울 두 개. 성광민 선수가 드로잉 하겠습니다. 앞에 김세창. 자, 넘겨 받았고요. 김세창 막고 있는데요. 김세창 선수 앞에는 정우상. 오른쪽 사이드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네, 잡아낼 때 또다시 문상우 선수가 쳐냈습니다. 아, 이래서 동대학교 볼입니다. 69대 86 많은 점수를 뒤져있는 동대학교. 정우상 선수 4쿼터. 자, 전면에서 이광진, 주경식, 정호상, 공두현. 왼쪽 사이드 이광진 슛 성공입니다. 이광진 슛 3점 슛입니다. 이광진 선수의 3점. 아, 이래서 72대 86 16점 차. 자, 남은 시간은 3분 36초. 뒤로 패스. 중앙대학교 지금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4쿼터. 오른쪽. 자, 뒤로 돌렸고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오면서 슛 성공입니다. 김세창. 이래서 88대 72가 되었습니다. 88대 72. 동대 볼 공두현. 골밑 배 블록샷. 아, 깨끗하게 박진철. 에, 그러면서 골밑까지 그대로 슛도 역시 블록샷 성공하는. 아, 주경식 양쪽 모두 하나씩 남았습니다. 쳐내버리는 신민철. 볼은 동대학교 볼입니다. 남은 시간은 2분 50여 초. 자, 이쪽에서도 이제 블록샷이 나오죠. 주경식 동대 볼. 동대학교 오른쪽 줍니다. 공두현 중거리 슛. 시간이 없었죠. 아, 다 잡아서 정호상 성공입니다. 정호상 득점. 자, 이래서 74대 88. 박, 자, 5번 이진석 선수. 키가 큰 이진석. 김세창. 박진철 선수도 빠져 있습니다. 아, 지금 서로바입니다. 그러나 잡으려고 있는, 아, 그러나 중앙선 넘었죠. 그래서 동대학교 볼이 되겠습니다. 5명 전원, 아, 지금 이진 선수를 받고 있는 중앙대학교. 자, 동대학교 74대 88에서 백승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백승환 선수, 정우상, 주경식. 주경식 뒤에 7번은 이동민 성공입니다. 주경식의 3점 슛 성공. 주경식 자 77-88 11점 차. 남은 시간은 2분 8초. 그래도 주전 모두 빼놓고 있는 양형석 감독입니다. 김세창 골 및 슛 성공입니다. 김세창 선수 90-77이 됐습니다. 90-77. 이 정도면 뭐 주전은 기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지금 뛰고 있는 6명의 선수가 활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동대학교도 이진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욱 선수 그리고 신경민 선수를 기용합니다. 역시 동대학교도 지금 5명 모두 다 이진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자존심 싸움이죠. 양영석 감독이 모두 기용을 하니까 동대학교 서대성 감독도 모두 이진을 기용해서 이진 선수에게 출전 경기 출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골밑 슛하는 순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칙이 있었습니다. 중앙대 이진석 선수의 파울. 남은 시간은 1분 38초. 90-77에서 프리드로 투샷. 팀 파울에 걸려있는 중앙대학교. 동대학교 21번 이광진 선수의 프리드로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광진 선수 점차가 3쿼터부터 많이 나니까 4쿼터에서는 양쪽 모두 벤치 앉았던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78-90 12점 차. 중앙대학교 이진석 오른쪽 사이드에서 뒤쪽으로 김세찬에게 경기 뛰지 못했던 어린 선수를 뛰게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슛 성공. 이진석 3점짜리 3점 슛 성공입니다. 93-78이 됐습니다. 뒤지는 동대학교 남은 시간은 1분 15초 전면에서 슛 성공입니다. 네 성공됐죠. 이래서 3번 93-80 중앙대학교 패스미스. 자 볼 잡아내고는 동대학교 여기 위험하죠. 자 김세창 지금은 17번 달고 있는 김적 선수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잡으려고는 동대학교. 남은 차는 55초 동대볼 신경민. 신경민 다시 좌측에서 3점 미치 못합니다.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대볼이 됐습니다. 80-93 93-80 13점 차. 남은 차는 43초. 중앙대학교는 저지에 지공합니다. 김세창 자 단독 드립을 헤드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사이드 뒤쪽으로 길게 줬고 이진석 옆으로 줍니다. 21번 문상욱 선수. 문상욱 드리블 하면서 외쪽에서 파고들면서 골밑 슛 성공입니다. 문상욱 선수 득점 95-80입니다. 95-80 뒤져있는 동대학교 마지막 공격. 자 남은 시간은 16초 오른쪽 사이드에서 3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볼 잡아내고 속공 성광민에게 골밑 슛. 이거 안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동대학교 자 골도 스틸 성공하는 문상욱 그대로 슛 덩크. 네 그러면서 아직 경기 0.6초 남았습니다. 21번 문상욱 선수의 깨끗한 슛 97-80 경기 끝났습니다. 97-80으로 중앙대학교가 동대학교를 쉽게 물리치고 1승을 추가 11승 1패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1위를 달리는 중앙대학교 동대학교는 4승 9패가 됐습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오늘 동대학교 체육관에서 벌어진 이 대학농구 진보 막강 중앙대학교를 맞이한 동대학교 선전을 펼쳤습니다만은 끝내 벽을 넘질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계속해서 1패밖에 그 1패는 연세대학교한테 초반에 당한 패였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전승을 거두고 있는 중앙대학교 팀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모레도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에도 6월 1일까지 계속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쉬었다가
남은 경기 6월 26일까지 계속 치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대학농구의 경우는 이제 각 팀들이 남은 경기가 4경기 또는 5경기를 남겨놓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벌어진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대 80으로 중앙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칩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